안녕하세요, 알약농장입니다. 오늘 영상은 또 물렸어. 얘들은 안 아파요, 물려도. 이번 주 영상은 지난주 영상이 왜 내려갔는가에 대한 영상입니다. 일단 지난주 영상에 대해 설명을 하자면은 제가 좀 찡찡거리는 방송이었어요. 타이거 살라만다를 초대형 개체로 훨씬 비싸게 수입을 했는데 쬐깐한 얘들이 들어왔다. 보시면은 얘들이 기존 개체예요. 얘네 둘이 기존에 있던 개체가 저렴하게 들어왔고 얘들이 비싸게 들어온 개체들 더 작아요, 기존에 봤던 애들보다. 근데 몇 배 가격을 받았다, 그렇게 수출을 받았다, 그렇게 수입을 받았다, 이게 찡찡거리는 영상이었는데, 이거 영상이 내려가게 된 이유는 이게 수입을 대행해준 한국 샵 사장님이 계시고, 그리고 이걸 우리나라로 보낸 유럽 브리더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저는 이제 유럽 브리더한테 당했다, 사기를 당했다, 이런 내용인데, 이게 오해를 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국 그냥 수입을 대행만 해주셨을 뿐입니다. 그분은 뭔가 하질 않아서 그냥 제 수입을 도와줬을 뿐인데, 그분의 가게로 가서 막 따지는 분도 계시고 전화 항의 연락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분이 사기꾼이 돼버린 거야.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영상을 내리게 됐고요. 영상을 지난주 영상도 보셨고 이번주 영상도 보신 분들은 그래서 그랬구나 라고 생각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뭐 별다른 이유는 아니고 오해가 생겨버려서 그냥 대행만 해주셨는데 욕먹고 막 이미지 나빠지고 싸움나고 이러면 안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영상을 내려버렸어요. 자, 뒷자람이 먹을래? 뒷자람이? 얘들은 많이 주셔도 됩니다. 어차피 다 먹어요. 일단은 별로 안 좋은 얘기니까 짧게 마치고 얘를 밥 먹는 거나 보다가 들어가 볼게요. 이런 거 한 번씩 실시간 스트리밍을 해줘야 되는데 제가 요새 게을러져가지고. 옛날에 알량장 구독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종종 시즌마다 실시간 스트리밍을 해서 여러분들하고 소통도 하고, 여러분들 뭐 보고 싶은 거 있으시면 보여드리고 뭐 그랬었는데, 안 한 지 한 2, 3년 된 거 같아요, 실시간 스트리밍을. 너무 게을러지죠. 와, 엄청 잘 먹죠. 엄청 잘 먹죠? 장난 아니다. 얘들이 물속에서는 물고기를 잘 먹고 육지에서는 깃도름을 잘 먹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사살은 반수생으로 이렇게 수생이나 반수생으로 키우는 것보다는 육상생활이 더 사육은 편합니다. 여기 원래 화분하고 이렇게 몇 가지 구조물이 있었는데 다 뺐습니다. 왜냐, 얘들이 부숴버려서요. 타이거 살라만다는 뭔가 집을 예쁘게 꾸며줄 생각을 하지 마세요. 얘들은 다 때려 부숩니다. 그냥 좀 파괴왕 DNA가 있어가지고 좀 전략이만한데, 뭔가 구조물이 있으면 다 부숴버려요. 잘 먹는다. 이렇게 잘 먹는데 좀 덩치 좀 빨리 커졌으면 좋겠다. 근데 또 덩치가 크면 또 그것대로 문제예요. 왜냐면 이 쬐깐한 놈들 5년에서 10년 된 개체라고 받은 건데, 밥 좀 잘 먹었다고 갑자기 덩치가 큰다면 그건 사기라는 거잖아요. 뭐 일단 그렇습니다. 자, 사기 얘기가 나와서 다시 얘기하는데, 저의 수입을 도와주신 샵 사장님은 그냥 개체만 대행만 해주셨을 뿐 뭐 이렇게 사기나 이런 거에는 관련이 없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그런 일은 아니었는데, 일단은 오해의 소지를 만든 건 또 제 잘못이니까 저도 여러분께 사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통하네. 이쁘죠? 뭐 또 나불라 그러지? 통통한 타이거 살라만다. 물 거지. 얘가 이제 똑똑해졌나봐요. 제 손을 안 물기 시작했어요. 먹을 수 없다는 걸 아나봐요. 야, 장족의 발전인데? 제 손가락을 안 물러요. 얘를 제가 키우면서 손가락 대고 안 물려본 게 처음인데? 상이라 넌 깃도라미 줄게. 깃도라미 바로 먹잖아. 오? 지능이 높아진 건가? 너도 깃도라미 하나 먹을래? 얘들은 핸드피딩이 된다는 게 참 장점이에요. 물론 손으로 깃도라미나 이렇게 먹이를 만지고 싶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렇게 잘 먹자.
재밌어요 이렇게 손으로 밥 먹이는 거. 팩맨이나 이런 애들도 물론 핸드피딩이 다 가능하나 팩맨은 손가락 물까봐 무섭잖아. 근데 얘들은 뭐 손가락 물라면 물. 근데 새로 들어온 애들은 겁이 좀 많아서 먹을려나? 먹네요. 뭐 겁 많은 게 어딨어 밥 먹이 앞에서. 그죠? 오늘 영상은 타이거 살라만다 특집이 되겠구만. 얘는 진짜 겁이 많다. 얘는 안 먹는다. 내가 불러서 수도 있고. 얘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배가 불렀나봐요. 많이 먹이긴 했어. 얘들은 일단은 귀뚜라미를 주식으로 먹이면서 팩맨푸드나 다른 먹이도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이게 초대형 개체였습니다 여러분. 귀엽다. 얘가 이스턴이라 유독 크기는 큰건데 귀여워. 얘들 수영도 잘하고 귀여워요. 물속에 있는 모습도. 여러분들 근데 그거 아세요? 타이거 살라만다하고 우파루파하고 근현종인거 같은 속입니다. 그래서 우파루파가 이제 티록신을 주입하면은 구름 이제 유생상태를 벗어나서 구름용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타이거 살라만다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물론 타이거 살라만다가 유생일 때도 우파루파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뭐 이건 사실 도룡용 유생은 다 거기서 거기니까 대부분. 귀엽다. 어우 많이 먹었나봐. 배가 딱 배속에 귀뚜라미가 만져집니다. 자 일단은 이번주 영상은 이렇게 맞춰보도록 하겠고요. 진짜 타이거 살라만다만 나왔네. 그 타이거 살라만다 보면 힐링도 되고 좋습니다. 아 얜 진짜 사이즈가 한 두 배는 더 커야 되는데 그래도 저희 매장에서 제일 큰 애인데 와 여러분들 이거 보고 와 타이거 살라만다 엄청 큰 애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타이거 살라만다 대형 개체들은 이거의 배 이상 큽니다. 진짜 저는 그걸 생각해서 수입을 했던 건데 뭐 한번 열심히 그렇게 들떼기 동안 키워보는 것도 재밌겠어요. 더 클지 안 클지 모르겠지만. 야 근데 귀뚜라미 그렇게 많이 부었는데 그새 없어요? 자 일단은 영상 마쳐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알량농장이었고요. 아 오해가 풀렸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알량농장이었습니다. 뿅.